5년 만에 풀체인지. 헤드라이팅 램프 최초 적용 3세대 플랫폼으로 정숙성 승차감 안정성 개선 개인 프로필부터 디지털 키까지 첨단 사양 탑재 2,346만원부터 첨단 사양 탑재 상품성 대폭 높여 헤럴드 경제 정탄수 기자 국민차 신형 소나타가 5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다. 현대자동차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신차 발표회를 갖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차는 가솔린이 0.0 모델의 출시 이후 하반기엔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여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형 소나타는 현대차가 지난해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한 차세대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센슈어스 스포티너스를 적용한 첫 모델이다. 특히 비점등식 크롬 재질로 보이지만 점등된 램프로 변환돼 비치2가 되는 히드라이팅 램프가 적용된 주간 주행 등은 디자인 혁신 요소다. 크기는 기존 모델인 뉴라이즈보다 전고가 30mm 낮아지고 주가와 전장이 각각 35mm, 45mm 연장됐다. 색상은 화이트 크림, 쉬머링 실버, 흉톤 그레이, 녹톤 그레이, 글로잉 옐로우, 플레인 레드, 옥스포드 블루, 미드나잇 블랙 등 8개의 외장 컬러와 블랙 원톤, 네이비 투톤, 그레이즈 투톤, 카멜 투톤 등 4개의 내장 컬러로 구성된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은 정숙성, 승차감 외에도 안전성과 조향감의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모든 엔진을 차세대 엔진인 스마트 스트림으로 변경해 연비를 높였다. 가솔린 2.0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G2 12BL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다. 최고 출력 160마력, PS, 최대 토크 20.0의 힘을 낸다. 연비는 기존 모델보다 10.8% 증가한 13.3인치 타이어 기준이다. LPI 2.0 모델은 스마트 스트림 L2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돼 최고 출력 146마력, PS, 최대 토크 19.5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기존 모델 대비 8.4% 향상된 10.37인치 타이어 기준의 연비를 확보했다. 자동차의 범주를 스마트 디바이스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게이머 프로필 현대 디지털 키 빌트인 캠, 빌트인 캠, 음성인식 공조 제어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상품성도 높아졌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전자식 변속 버튼 바이 와이어,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더 에어 업데이트, 터널 워셔행 연동 자동 내기 전환 시스템 점 3인치 클러스터 등 첨단 편의 사양도 탑재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주요 안전 편의 사양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했다.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이 스마트 2,346만원 프리미엄, 2,592만원 프리미엄 패밀리, 2,798만원 프리미엄 밀레니얼, 2,994만원 인스퍼레이션, 3,289만원 등이다. LPI 2.0 모델, 렌터카, 은 스타일 2,140만원 스마트 2,350만원, LPI 2.0 모델, 장애인용, 은 모던 2,558만에서 2,593만원 프리미엄 2,819만에서 2,850만원 인스퍼레이션, 3,139만에서 3,170만원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각종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한 신형 소나타는 도로 위의 풍경을 바꿀 미래지향적 세단이라며 강화된 상품성을 통해 중형 세단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 출시와 함께 광고 캠페인 헐로 소나타를 시작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26일부터 5월 5일까지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는 소나타 체험관을 운영한다. 고객은 모든 판매 거점에서 신형 소나타를 만날 수 있으며 디지털 키를 전송받아 시승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